자, 뭘로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뭐가 제일 맛있어요? 피자가 제일 맛있습니다. 뭐야, 저 경찰서 왔어요. 잡았어요. 아, 경찰서? 잡았어요. 이 골로? 나 정과 있어. 원래 경제학과였는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여기 자수하러 왔어요. 또 시작! 뭘 또 시작이에요? 뭘 초면인데? 범인들 가운데 본 적 없어요? 없어요. 진짜로? 어떤 범인? 슈퍼 옷걸이파? 여기 맥주 먹다가 저 쫄렸어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지금 네? 생방송이에요. 네? 생방송? 왜 안 되세요? 뭐 죄가 많으세요? 아,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마음의 침대? 근데 어떤 시험이에요? 여기 을지로잖아. 네, 피자 알바 시험이에요. 어, 진짜로? 사실 나 피자를 안 좋아하는데. 하준이도 피자 사주세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냥 아빠 얼굴 피자 뭐 이런. 야, 여기 명보극장에서 나 많이 봤었는데 옛날에. 여기 뭐야, 손바닥 뭐야? 아, 나랑 하이파이브 하고 싶구나. 오케이, 하이파이브. 어? 박유천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은별 선배님? 네. 반갑습니다. 장성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약간 걸그룹 같으시다. 김남주 닮은 듯이. 에이핑크 김남주. 도미노가 여기 주사위 하나, 두 개가 있잖아요. 그 마크가.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가지고. 이거 그냥 저희 로고예요. 그건 알고요, 저는. 제 이름까지 미리 해주셨다. 아, 이거 대박이다. 이 디테일. CS. 이거 서비스업이니까 컨슈머 서비스 레알짱. 이거 근데 뭐야 저거? 야, 오늘 알바 안 해도 되겠다. 이거만 열면. 야, 짱 봐. 혹시 청진기 있어? 어, 씨. 잘 어울려. 이거 얼마예요? 이걸로 할게요. 이거 약간 골프 치러 갈 때. 아, 선배님. 네. 이 CSR이 무슨 뜻이에요? 헬링이 없죠. 그게 뭐냐고요?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옷 갈아입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근무 네. 시작하기 전에 같이 파이팅 하자고 시험 수단을 저희 도미노 구호를 외쳐요. 전 세계가 다 똑같이 가요. 전 세계가 다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미노! 예! 전 안 할게요. 자, 이제 뭐부터 할까요, 선배님? 짜자 준비를. 오, 추워. 추워요. 추워. 그냥 나가자, 나가. 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여기 몇 도예요? 영하 십몇 도? 밖에. 어디 가세요? 밖에. 저 선배님 아무것도 몰라. 아. 어, 깜짝아. 뭐야? 선배님 마술 배웠어요? 불고기. 불고기. 불고기 포크. 또, 또. 빨리. 가야 돼요. 아, 근데 진짜 춥지 않아? 어, 추워. 다 위에 다 했습니다. 네. 네, 워크아웃. 네. 여는 법 아세요? 안에서 여는 법. 안에서 여는 법? 뭐 이렇게 열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도미노 피자 명동점입니다. 대문화. 미디움이요? 포장이요. 포장이시기 때문에 30% 할인해드립니다. 오리지널 치료 뽀뽀 라죠. 네. 어리서불란하게 움직이신다. 아, 딱 주문 들어오자마자 그냥 딱 다 같이. 어, 선배님 잘하신다. 선배님은 이제 몇 년 차세요? 2개월 됐습니다. 2개월? 애기네?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몇 초 안에 만들어야 돼요? 자체적으로 인증이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단계별로가 있어요. 4단계예요? 네. 플래티넘이면 매달 20만 원씩 보너스도 줘요. 여기 플래티넘 있어요? 아, 여기요. 아, 예, 저기요. 이제 얼마나 되신 건데요, 기간이? 근데 이렇게 플래티넘을 할 수 있었던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어요? 선생님, 기다리시는 동안 말동무 되어드려도 됩니까? 실례지만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생활용품 만들. 아, 이 신발 만드신 거예요? 네, 오늘 나왔어요. 오늘 나온 거예요? 세핑 홈쇼핑처럼 약간 판매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빅키시라는 회사고요. 빅키트의 준말. 어? 빅키트면 BTS 아니에요? 저희 거 보고 아마 BTS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BTS가 표절을 했다고요? 아, 아니, 인정하겠습니다. 이거 아니니까. 테이블에 신발 올리셔도 돼요. 주문하신 피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빅키트 화이팅! 빅키트 화이팅! 뭘로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뭐가 제일 맛있어요? 피자가 제일 맛있습니다. 25,830원 나왔습니다. 이게 10원짜리는 좀 애매하니까 반 올리면서. 두 분은 어떤 분 계세요? 전에 회사 선후배 호구 디즈니랜드 담당하는. 아, 진짜로? 혹시 디즈니랜드도 뭐 알바할 수 있는 거 없으세요? 알바 편의점. 아, 그거 안 되겠어요. 아, 그것도 돼요. 지금 쓰고 계시는 거죠, 탈? 제가요? 네. 아니, 탈 아니에요? 자, 맥주 먼저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기 근데 직원들은 술 마시면 안 되죠? 아, 일하는 중에 안 돼요? 어, 여기 되게 엄격하다. 그럼 당연하죠. 아, 그래요? 아니, 미국이면 좀 자유롭게 하지 않아?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손님 거 먹으면 안 돼요? 아, 손님 거 먹으면 안 돼요? 되는 게 뭐예요, 여기?
안녕하세요, 도미노 피자 명동점입니다. 자,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온 거. 음료수 뭘로 드릴까요? 네, 콜라 한 잔이랑 사이다 하나인데요. 아. 사이다는 얼음 좀 많이 넣어주세요. 사이다 얼음 많이 해달라고 했죠. 네. 목 타실까 봐 음료 먼저 나왔습니다. 얼음 많이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에 얼음 탄 거 아니에요? 한가한 시간에 네. 진짜 박스를 접어놔요. 네. 그거 기생충에서 봤는데? 아, 맞아요. 그 알바 하잖아요. 네. 박스 한번 접어 주실 수 있나요? 접는 거는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뭘 알려주고 하라 그래요. 선배님 그래도 2년 가까이 네. 하셨으면 처음 시작할 때보다 월급도 많이 올랐어요? 올랐죠. 저희 주급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배려가 들어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이 들어와요? 네. 죽음날이네, 죽음. 네네, 죽음날이. 죽음이네. 사내연애 많이 해요? 글쎄요,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만 얘기해줘요, 하나만. 진짜 잘 모르겠어요. 왕따예요? 그런 거 같아요. 뭐 그런 거, 그렇게 슬프게 받으면 어떻게 해. 그건 나만 나쁜 새끼 되잖아요. 시계 빼야 돼요. 식자재를 준비하는 인원은 여기 팔꿈치까지 아무것도 착용하지 모든 게 없어요. 아 정말? 반지 뺐어요. 반지도 빼라고요? 너 결혼하고 나서 뺀 적 한 번도 없는데? 네, 빼셔야 돼요. 진짜로? 고마워. 이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거품. 거품. 그리고 어, 끊어질까 봐 걱정이네. 근데 이거 수제비로 뜨면 안 돼요? 치즈. 어, 꾹 눌러서. 70g. 오, 신기하다. 거의 운전대처럼 나왔네. 오, 어때요? 어때요, 선배? 테이크! 피자 다시 만들어주세요. 진짜로? 패션도 이 정도면. 진짜로? 진짜 양호하시고. 대신 판매 가치가 없을 뿐. 네, 안녕하세요. 지금 주문 될까요? 주소가 도미노 피자 명동점 휴게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어, 네. 진짜 명동점에서. 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직원 할인 해주세요, 직원 할인. 50%. 해줘라, 좀. 아, 먹자, 먹자, 먹자. 오, 진짜 피자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선배님, 혹시 이거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다? 엄청 많은데, 포테이토 피자에 감자 추가하고, 베이컨 추가하고, 마요네즈 두 번 추가하고, 치즈 추가하면 진짜 끝. 비싸게 먹으라, 이거네요. 또. 저렴하게 치즈 피자에 베이컨이랑 마요네즈 또 두 번 하고. 그냥 마요네즈 성에. 근데 왜 더블 치즈라 그래요? 치즈가 하나 이렇게 들어간 건데? 있어보려고 할까요? 3시에서 4시가 배달이 제일 많은 시간이라서 안전장구랑 GPS 트래커라고 3시간은 제가 배달된 위치를 배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수교예요. 반수교는 다리 아니에요, 다리? 네, 그러니까 도미노 스팟이 이제 야외에서 이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거기 가면 그분이 오신다고요, 글로? 네, 그렇죠. 다녀오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피부가 많이 타겠다, 이게. 팔토시를 해야겠다, 이게. 피자 시키신 분! 피자 시키신 분! 피자 시키신 분! 어! 피자 시키셨어요? 예, 저기. 아, 저 그늘에 계시는구나. 아, 지금 약간 땡땡이 치시는 거예요? 예. 피자 배달 왔습니다. 저도 잠시 쉬었다 가도 될까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요? 마찬가지 아니세요? 그래서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서울한테 진화가에서 홍보팀장님이시고 홍보팀장님이세요? 네. 아니 그럼 홍보팀장님이시니까 여쭤볼게요. 저희 워크맨이 100만 명, 200만 명 되기 위해서 꿀팁 하나만 주세요. 옷을 벗으라고? 그럼 워크맨이 아니라 누드맨이죠. 선배님 다녀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나요? 3시 32분부터 정차하고 계셨는데 15분 동안 뭐 하시고? 아니, 제가 고등학교 때 은사님을 만났어요.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잘해야겠다, 이제. 가자, 가자, 가자. 배달 왔습니다. 어, 뭐야? 너무, 너무 늦었죠, 제가? 아, 네, 네, 네. 어. 계산부터 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12만 원 결제했습니다. 아, 역시 도미노 피자의 매력이 뭐예요? 내용이 실해요. 먹지 말래. 선배님 다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달이 지금 많이 늦으셨는데 또 여기 또 시간 찍혀있는 거 보고 그러시는 거죠? 피자 드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스파게티밖에 안 먹어. 자, 얼마냐 오늘은. 몇 시간이 지나? 6시간. 배달을 좀 2시간에 2분 됐네.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5만 9백 원. 6으로 나누면 38에 8,350원의 배달료. 아, 기본 시급에 배달료 400원씩 800원 더한 거구나. 네, 그랬어요. 일단 나는 피자에 대해서 되게 신뢰가 생겼어. 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구나. 아, 근데 힘들다. 아, 점심 피자 먹었잖아. 토할 것 같아. 오토바이 주셨다 쓰시고 그러지. 아, 그래서 멀미난 거야? CEO분들 또 어떤 고충이 있을지. 하루하루가 치열하죠. 사느냐 죽느냐. 피자 한 판 드시면 좀 힘이 되세요? 소주 한 잔 힘이 될 것 같은데.